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프리티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라즈베리 아이스를 합식을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라즈베리 아이스를 지난번에 이거 6,000원짜리 두 포트를 데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제가 최초로 제가 만든 화분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뭘 심을까 엄청 고민을 했었거든요. 요게 가장 잘 어울리는 그 라즈베리 아이스를 심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장미꽃 문양을 제가 여기다 많이 넣었잖아요. 라즈베리 아이스가 장미 문양하고 많이 닮았어요. 이게 에케베리아 속이라서 그런지 아주 많이 닮았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두 개를 여기 좁겠지만 그래도 합식을 예쁘게 해보고 그리고 나서 키우는 방법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그 라즈베리 두 포트 데려온 것을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봤어요. 제가 분갈이 영상은 조금 있다가 빠름빠름 영상으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은 라즈베리 아이스 키우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라즈베리 아이스 두 포트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답니다. 아, 너무 예쁘죠? 작품을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종 모양의 꽃을 피우고 있잖아요. 요거는 꽃대를, 요 모양이 수영이 망가져요. 요꽃 때문에. 그래서 꽃대를 거의 한 1cm 정도 남겨두고 잘라줍니다. 그래야 요 수영이 예뻐진답니다. 네, 여기 옆에도 꽃이 또 피려고 하는 거 요것도 잘라주고요. 요것도 잘라줍니다. 너무 바싹 자르면 또 꽃이 피기 때문에 이 수영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꽃은 될수 있으면 다 잘라줘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예쁘게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요 장미 문양에 이것도 이제 로제트형이잖아요. 이것도 로제트형 장미 문양으로 돼 있어 갖고 너무 이 화분하고 이 꽃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바싹바싹 요 라즈베리 아이스를 바싹바싹 붙여서 작품을 만든 거잖아요. 요 작품을 만든 이유는 요 아이들은 보니까 이렇게 바싹바싹 붙어 있어야지만 예쁘게 크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라즈베리 아이스 아주 밉게 크는 거 한번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게 똑같은 라즈베리 아이스인데요. 제멋대로 혼자서 자라니까 이렇게 퍼져 있어요. 저렇게 예쁜 요 장미 문양의 로제트 아이들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키우면 이런 모양이 된답니다. 이런 모양이. 작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모아서 심어야지만 이렇게 예쁜 모양을 이룬다고 합니다. 키우는 법 한번 알아볼게요. 요 라즈베리 아이스의 학명은 에케베리아 속이에요. 에케베리아 길바 라즈베리 아이스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요거는 봄, 가을에 아주 많이 성장하는 지금 조금 전에도 이렇게 꽃대를 잘라줬듯이 꽃도 봄부터 여름까지 꽃이 피거든요. 겉은 이렇게 종 모양의 꽃을 피우고요. 요 안에 꽃이 활짝 피면 노란색 꽃을 피어요. 그리고 이제 이 꽃은 봄에서 여름까지 피어 있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로제트가 망가질까 봐 미리 다 잘라줬어요. 요거는 이제 또 강한 햇빛을 받을수록 더욱더 요 색감이 분홍색 색감이 예뻐져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름에는 한 반나절은 방 그늘에서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요게 좀 입장이 얇잖아요. 그래서 너무 강한 햇빛을 또 여름에는 햇빛이 아주 강하잖아요. 강한 햇빛을 받으면 탈 수도 있고 하니까 방 그늘에서 키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키우는 장소는 베란다. 이제 집 안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베란다 창 측에다가 키우시면 좋고요. 물주기는 항상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요 아까도 제가 이거 입장을 정리를 할때요 아주 잎이 엄청 말라 있었어요. 농장에서도 요거를 예쁘게 키우게 하기 위해서 잎을 바싹 말렸더라고요. 바싹 말리고 화분 흙이 완전히 마르고 요 중간 입장들이 좀 말랑말랑 해줬을 때 물을 주시면 되거든요. 요것도 지금 제가 이렇게 분갈이 하려고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다 보니까 하엽이 엄청 져 있었고 요것도 지금 딱딱하진 않아요. 말랑말랑해요. 요럴 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바로
뿌리가 좀 상했으니까 한 며칠 있다가 물을 주겠습니다. 물을 주는 거는 위에서 주기보다는 저면간수로 흠뻑 아주 듬뿍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저녁 때 주셨다가 아침에 이렇게 흙의 위에까지 물이 올라올 때까지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번식은 잎꽂이나 자구꽂이인데 요거는 잎꽂이가 잎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잎꽂이보다는 자구꽂이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산지는 멕시코이고 멕시코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식초 희석한 물이나 아니면 목초액이나 아니면 EM용액 있잖아요. 그거를 희석해서 착착착 뿌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키우기는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것도 이제 충치형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요즘에 이제 물을 흠뻑 주신 다음에 햇빛하고 햇빛을 많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햇빛 보여주면서 또 이제 바람도 많이 쏘여주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 아주 잘 자라고 이렇게 예쁘게 키우시려면 이제 햇빛을 많이 보여주시고 이제 물은 될수 있으면 딱 흠뻑 주신 다음에 물은 줄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예쁘게 키우려면.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라즈베리 아이스를 예쁘게 키워보는 방법도 알아봤고 작품도 한번 만들어봤고요. 그러면 지금 분갈이 영상을 빠름빠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분갈이를 위해서 이거 흙을 털어오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제가 만든 이 화분에다가 심기해서 이게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털어왔거든요. 털어왔는데 이게 로제트형이잖아요. 이게 장미형의 장미 문양을 닮은 로제트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로제트형으로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말렸답니다. 두 포트를 해봤는데 이거는 조금 덜 말라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물줄 때가 된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밑에 입장들이 엄청 말라 있거든요. 이거 다 정리해가지고 여기다 작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밑에 깔만 깔아줘야 되겠죠? 깔만 깔았습니다. 깔고 저는 밑에다가 또 황토불을 깔아줘요. 여기 이제 로제트 모양들이 이게 뿌리가 되게 가늘어요. 그래서 요거는 흙을 다 채워줘요. 흙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황토불하고 펄라이트하고 다육이 배양토 섞어 놓고요. 여기다가 뭐 계란 껍질 같은 거 영양제를 좀 여기다 넣어줬답니다. 네. 네, 뿌리 정리를 다 하니까 요 정도 됐어요. 어떤 건 조그만 것도 있고 어떤 건 이렇게 큰 것도 있어요. 요걸 가지고 제가 요 화분에다가 제가 만든 생애 최초로 만든 화분이에요. 요 화분에다가 제가 한번 예쁘게 멋있게 심어 보겠습니다. 완전히 저의 창작품이네요. 왜냐면 이거 화분도 제가 만든 거고 이것도 지금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네,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